이크 저크.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미까지 마랑입니다. 하이 발 이크. 자, 여러분들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로 태권을 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대주실 그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크 태권 크루입니다. 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크 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크.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권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전통 무술이고요. 세계 무술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된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 무술입니다. 태권도는 안 됐습니까? 아, 네.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게 카포에라랑 태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좋긴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보호해야 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라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크! 태권 어때서? 저희가 재밌게 배워보고 또 소개시켜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떠한 동작이 있을까요? 자, 그럼 태권의 대표적인 발차기인 겨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치기!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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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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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분석해봤는데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제 운동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천재이신가 봐요. 자, 곡선적인 걸 정확하게 아셨네요. 여러분들 제가 뭐 뒷돈 드리진 않았고요. 네. 되게 칭찬 잘해주시네요. 기분 좋네요. 일단 구분 동작으로 먼저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치기는 처음에 1번 할 때는요, 다리를 최대한 옆쪽으로 돌려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네. 접어주실 때 옆에 있는 이제 발을 지지하고 있는 발도 굼실을 해주실 거고요. 2번 했을 때 이렇게 다리를 쭉 올려주실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앞으로 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태권은 보호 장비가 없이 수련을 하는데요. 예.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차기 위해서 차는 이제 내지르기라는 차기가 있습니다.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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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그렇죠. 오. 태권에서는 발을 잡아도 되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내리면 바로 낚아채요. 찼으면 그대로 가져와야 돼. 제가 이제 그 겨루기 영상을 좀 봤어요.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덕거리. 자, 덕거리라는 명입니다. 에이크! 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목을 잡아줬다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이제 다치지 않게 잡아주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걸기 넘게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딱 넘어뜨렸을 때? 아니 왜요? 자, 먼저 1번 상대방의 목을 잡고 쇄골 쪽으로 팔꿈치를 최대한 눌러줍니다. 다른 쪽 팔을 이용해서 상대방 팔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해서 걸어주실 건데 이렇게 걸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크! 괜찮으세요? 자, 발을 차면요, 내지르기를 했을 때 발을 회목제비라고 해서 살짝 뒤로 빠지면서 잡아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목을 잡아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목을 잡아주시고, 그렇죠. 이 안쪽으로 온 상태에서 좀 더 가까이 오셔서 발을, 이쪽 발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낚시 그 찌 모양처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목 잡아주고, 그렇죠. 잡고, 이크!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그 태권 그런 뭐 인간극장에 했던 거. 네네네. 절명시키는 기술이라 그래서. 네네. 자, 근데 이 기술이 진짜 있습니까? 실제로 있고요. 그 하신 분이 정말 그 태권 단체의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실제로는 이제 그 도끼질이란 기술을 가지고 그분들 걸 보면 웃긴 게 아니라 정말 멋있고 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태권을 할 때에 즐길 수 있는 무한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이 민첩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임 같은 게 있거든요. 발등을 빨리 서로 밟는 게임입니다. 상대방의 발등을 빠르게 밟는데 오! 이거 뭐야, 영화야. 네, 1점. 자, 차렷. 네, 인사. 한번 무릎을 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섰다. 자,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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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해도 되니까. 아 진짜로 중요한 건 근데 이게 NG가 나면 계속 해야 돼요. 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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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떻게 되세요? 아니 지금 부엉이 같은데 여기. 저 이쪽 귀로 들리니까 이쪽 귀로 얘기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박수. 택견을 사랑해달라는 메시지 한 번만 전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마랑님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보시면서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택견도 한 번씩만 검색을 해주시면 좀 택견이 다른 데에 노출도 많이 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막상 보시거나 접해보시면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검색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끄택견의 안형수, 이끄택견의 이주영, 박신영,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로바.